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의 욕망이 일대에 아무리 힘이 많은 장사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피로 주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면 죄의 욕망이 소산돼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서 그 욕망을 피하려고 했던 거를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언하기만 하면 죄 욕망이 소산돼요. 그게 성화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로 죄짓게 하는 죄의 욕망을 내 힘으로 이기도록 한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복음의 반쪽만, 진리의 반쪽만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용서받고 해결받는다. 죄의 욕망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죠. 선 앞서도 그렇게 할 사람이,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도 바울이 그래. 옛사람을 이기는 법, 죄의 욕망을 이기는 법을 많이 말해놨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는 성경이 종이신학 책이 아니에요. 제목을 붙여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지. 적용을 못한 거지요. 여러분 지금부터서라도 죄의 욕망이 일면은 주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줄여서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하고 선언하면 죄 욕망이 그 자리에서 소산됩니다. 그게 죄를 이기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근데 좋은 해법이 있어도 다 해결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욕망이 항상 육체의 욕망으로 와요. 좀 안 좋은 소리, 좀 저급한 소리 하나 할랍니다. 그러다 여러 목사님들 한 교회에서 한 20, 30년씩 다 하셨죠? 좋아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있죠? 그렇게 속에서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게 즐기기를 원하지 그냥 물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약점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도 활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왜요? 그걸 즐기고 싶거든요.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떼지 못할 욕망이 세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재물욕, 쉽게 말하면 돈 욕심. 둘째는 정욕, 혹은 성욕, 음욕. 셋째는 자기 과시욕망. 그래 나는 좀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 돼가지고 이런 거는 무덤 건너편에 가야 해결된다. 3시가 다 돼갑니다. 우리가 지금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하여튼 죄의 욕망을 즐기다가도 주 예수의 피가 날 모든 죄에서 깨끗하다고 선언하며 그 죄의 욕망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늘 적용함으로 이기는 죄의 욕망을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싸워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들로 정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구속의 도를 나타내 말씀의 적용으로만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적용만 하면
여러분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자에서 축복 설교 그만하시고 축복 설교 그만하시고 아직도 교인들은 가난해서 그래 좀 세상적으로 잘되게 해주고 싶으시겠지만은 복음을 선포하면 여기까지 죄의 욕망이 가득 차갖고 왔다가도 복음을 선포하면 죄의 욕망을 다 소산하고 예배 후에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 선포. 목사님 자신도 복음을 선포해도 죄의 욕망이 여기까지 차일 수 있어요. 그래도 복음을 선포하면 그 선포에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죄의 욕망이 소산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병이 많고 죄가 많아서 홍수처럼 욕을 먹고 있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해결하는 길은 여러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마칩니다.